여기 계시죠? 아, 네. 네. 어제 내륙굿을 끝내고 오늘 신당을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신당이 들어올 때 느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는 저희 신당이 있고 이전에는 이 집에 들어올 때 무섭고 잠도 안 하고 했는데 어제부터 이상하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저의 또 신당이 있다 저를 막 지켜주는 조상신님도 많아가지고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오늘은 날것 같아요. 장군님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 했지? 오, 저는 우리 장군신님을 봤는데 왜 저랑 표정이 똑같고 저랑 생긴 게 똑같다고 생각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저를 장군신님을 가지고 모셔온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 카메라 드신 분. 우리 저 장군님하고 우리 보살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아? 네. 또 산신 할아버지 볼때 어떻다고 했지? 저는 산신 할아버지 볼때 빨간색이고 저는 레드 색깔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저를 보고 있는데 너는 잘될 거다. 내가 지켜줄 거다. 할아버지가 이 그래 집에서 벌써? 굳이 옳지 옳지. 잘해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또 우리 대신할 때는 우리 대신 할머니는 나는 늙어서도 대신 할머니는 이쁘게 늙고 싶고 우리 할머니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웃음이 벌써 좋게 벌써 나는데 우리 대신 할머니한테 잘 불려줄 거고 점도 잘 보게 할 거고 착하게 이 무당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가라. 또 이것도 또 말씀해 그다음에 지금 주셨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보시겠지만 그 대신 할머니 컬러가 보라색 퍼플에 퍼플 우리 보살하고 이미지가 딱 어울리는 것 딱 맞게 그 조금 사오지. 살짝 예? 살짝 두서가 없는데 보여도 괜찮아요. 무당은 전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 좀 가까이 와보세요. 여기 불상아리 밑에 제가 요거는 우리 신딸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상을 갖다 이렇게 받쳐드려요. 요즘 만물상에 보면은 이게 스폰지로 된거 있는데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요걸 했는데 요걸 보통 부탈 때들 많이 치고 하거든요. 요거는 우리 이제 아까 와자마자 물어봐서 요 하얀하게 이거 소창이래 소창 대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내 명을 내가 명을 이제 신령님한테 조상님한테 바친다. 내 명을 이 소창이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명을 길게 해주시고 내가 오랫동안 잘 불리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요 요색은 원래 예전에는 의복이나 옷감이 별로 없었잖아. 그래서 내가 굿할 때 이렇게 원단을 해놨다가 1년 동안 신령님들이 원단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신복이나 내 한복을 해서 입는 거예요. 예단이라고 그래. 예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워낙 그 물자가 흔해지고 여기 신복도 기성복이 나오고 우리가 주문해서 맞추고 한복도 이불도 다살수 있기 때문에 요건 상징으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다음에 구슬할 때 요걸 다시 쳐놓고 구슬하는 거예요. 그 용도. 그래서 여기 싹 접어서 밑에다 보관해 놓는 건데 처음에 구슬하신 분들은 보통 한달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한달 정도 지나면은 치워서 요 밑에다 보관을 해요. 그 다음에는 오늘 처음 이거 차렸기 때문에 도구가 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기는 내가 몇 개를 사왔는데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요게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종이컵을 뒤집어 놓으면은 제기 대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작은 고사나 치성 같은 거할때 그때 이렇게 사용하면은 요 정도로 차려놓으면은 작은 거는 작은 일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변에 징을 친다든지 소리를 내지 않은 상안 해도 된다는 거면 가볍게 징을 쳐도 되고 징을 못칠 상이면은 그냥 여기다 상 차려놓고 여기다가 조사범 몇개 갖다 놓으면은 무당은 상 차려놓고 1분만 지나면은 뭐라고 씨부리게 돼 있어. 그게 내 조상인지 네 조상인지 공수인지 점인지 알수 없는 말을 씨부려.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한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새 1시간, 2시간 지나가 있고 1시간, 2시간 하려고 했는데 2, 3시간 지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는 저기 소주 따라서 저기다 따르세요. 거기다 따르고 막걸리 잔은 따로 없으니까 종이컵 좀 3개만 갖다 주세요. 그 종이컵. 종이컵 6개 줘요, 6개. 맥주도 좀 따르게. 얼굴 안 나오고 내가 받을게요, 가서. 3개만 더 줘, 3개만.
닭화편집 할 거에 나오는 데 혹시 있으면. 자, 여기다가는 막걸리 세 잔 따르시고, 네. 여기다가 맥주, 아까 맥주 찾더만. 아, 맥주. 제가 맥주. 어느 분이 맥주. 나 아까 맥주 마트라서 맥주. 따르놓고, 따르놓고 내가, 흔들지 말고 따르겠잖아. 따라놓고 내가 또 한 잔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괜찮아. 저 마시고 싶어요. 나를 마시라 하는데. 아유! 그리고 술 먹으면서도 아이고 내가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맥주도 따라가야 되잖아. 향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부정을 피운다는 의미로 상을 차리고 촛불을 켜기 전에 먼저 켜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중국 문화는 향을 바친다고 생각하잖아. 네, 그렇죠. 그 중국 사람들처럼 한번 켜보자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향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요거는 향을 신령님이나 하느님이나 누구한테 조상님이나 누구한테 향을 바친다는 의미고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향을 그냥 이렇게 켜가지고 한국 사람들 무당들은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내 몸에 이제 부정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는데도 혹시 뭐 내가 우리는 살면서 감기라는 병균도 항상 주변에 있잖아. 근데 이게 내 몸을 건드렸을 때 아픈 건데 이렇게 피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초를 켜기 전에 음식을 하기 전에 향을 먼저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놓고 켜도 되고 그것도 어떤 게 먼저 닿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옥수를 먼저 갈고 향을 키고 초를 키는 사람이 있고 향 키고 초 키고 옥수를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크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소한 거가 잘못돼서 무당이 점을 못 보고 손님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은 어느 누구도 분명히 어제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영상을 보셨을 테니까 어제 내리고 했었다는 거는 이 단상이나 집은 미리 구해놓고 내가 사는 집 있으면 방을 비워놓고 이 단상은 이미 일주일 전에 짜놓은 거예요. 단상은 일주일 전에 짜놓고 나머지 요거는 오늘 지금 내가 와서 한 30분 만에 다 한 거예요. 특히 간혹 보면은 복장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 복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복장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처음 하시는 분 복장 뭔지 모르지. 복장이 뭔지 몰라요. 이 뱃속에다가 뭐 종이 쪼가리 하나 천 쪼가리 하나 곡식 뭐 금은 보석을 넣는다 근데 금은 보석 넣는 것도 아니고 가짜로 구리 뭐 니켈 뭐 아연 이런 거 집어넣는데 그러고 있는다고 해서 산신령님 이 어떤 프라틱 이게 살아있는 신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 그림이나 이렇게 인형들이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는 내가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아 나를 닮았구나 내가 생각해도 그 모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미 살아있는 게 된 거야. 이 마음이 들은 우리 보살은 이제 이거를 누가 수천금을 수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꾸겠어? 아니 누구 준다고 해서 보내겠냐고 못 보내요 절대로. 그 다음에 사람 가까이 다시 와서 여기 와서 여기 보면은 이 점상도 옛날처럼 촌스러운 거 쓰지 않고 이렇게 앤틱으로 갑으로 멋지게 했죠. 예, 점상도 그 다음에 요것도 아마 이 상 보면은 무당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이제 무당 한 10년 한 사람 같아. 없는 것이 다 있어. 네, 없는 것. 요것도 미리 다 준비해 주는 거야. 또 신폭도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거는 다 해주는 거고 그 신폭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거를 얼마만큼 걸어놓느냐 그러는데 여기에서 초크름이 붙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어놓으면은 이 초크름이 화학 제품이라서 새카맣게 그러면 세탁에도 잘 안 져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동자동녀 옷들은 무조건 우리가 몸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자동녀 옷들은 그냥 이렇게 평생 끄름이 타도 이렇게 놓는 사람도 있고 신폭들은 보통 한 달 정도 놔뒀다가 보직이나 신폭 가방을 하나 사서 이제 저 밑에 보관을 해. 그렇지 않으면 끄름이 많이 타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점을 볼 때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메모장 하나 놓으시고 그 종이 있네.
처음에 손님이 오면은 괜찮아요. 손님이 오면은 굳이 뭐 주소, 이름, 나 이름을 물어볼 필요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나오는 대로 보다가 네. 혹시 필요하면은 근데 몇 살이야? 네. 아 근데 어디 살아? 이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왜 이 사람이 운이 좋나 없나 네. 집에 터가 좋나 나쁘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주소가 어떻게 돼? 뭐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아,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네, 그냥 보는 거야. 그다 보다 보면은 왜 어떻게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그다음에 뭐 방울 있어도 방울 붙이 굳이 뭐 안 들어도 되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들고 싶으면 또 들면 돼. 네. 그다음에 어느 순간 쌀도 이렇게 한번 만지고 싶으면 만지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예, 얼마든지. 그다음에 어제 오늘도 낮에 손님 봤다며 이거 차량이 들어오기 전에. 네, 저. 친구들 네. 보니까 어때? 저 그냥 술술 나. 그냥 술술 많이 나왔지. 네. 그래. 언니인데 또 해야 될 말이 해야 되지만 있는데 너무 나와요. 부탁하기 전에 걱정스러운 그 상태는 다 해소됐지? 네. 이제 자신 생겼지? 있을까? 막 이런 거. 잘했으니까 다 걱정하는데 그렇다고 나면은 네. 싹 없어졌지? 네. 첫째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그래서 이렇게 굿을 진행을 할 때 미리 이렇게 단상도 점상도 이런 모든 걸 갖춰놓고 굿이 끝나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다 모셔주고 예, 그러면은 굿이 끝나면은 점상이 들어오지 않은 이것도 없어도 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네. 커피숍에 친구를 만나도 점을 볼 수 있고 네. 굳이 방울배체가 없어도 점을 볼 수 있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요것도 이것도 얼마나 예뻐 붙이 이거. 그렇죠. 이거 장부도. 이거 전부 다 이거. 네. 이거 중국 수입품에. 이런 거. 소리도 좋아요. 예, 부채도 그냥 종류별로 네. 5만개까지 다 작은 것까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방울도 이렇게 종류별로 애기치 방울도까지 해서 이렇게. 귀엽잖아요. 그래도 무당이. 전보고 무당들을 달라면 여종들은 준비해줘야지. 그렇죠. 다 아버지 덕분이죠, 너도. 작두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위에다 놔두냐, 밑에다 놔두냐, 어떡하냐 하는데 작두날을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는 거는 작두날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대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 날이 무뎌져요. 그래서 이렇게 카바를 씌워놓으면은 평생까지 날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간 작두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제 올라간 작두인데 이게 그냥 이게 종이가 쓱쓱 나가요. 어제 근데 작두 올라갔는데 네. 하나도 안 무서웠지? 네 그냥 믿으니까 저는 믿음이 어제 뭐 두 손 다 벌리고 춤 막 추기라고 이게 그 작두 날이 이렇게 날 거라 이게 잘 나간다고 이게 네. 이런 걸 어제 타는데도 그냥 두 손 다 놓고 그냥 펄쩍펄쩍 뛰고 그냥 저는 맡겼어요 뭐 지금은 이게 이 여기 장소가 좀 좁고 이 방이 좀 좁아서 방향이 좀 그러는데 여기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물항아리 맞춰서 놨는데 네. 이런 걸 하나 사서 이런 걸 맞춰놔도 되고 아, 본인 네. 예쁜 대로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와봐요 그냥 자 신장 때도 쌀을 놓는 어쩌나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예쁜 그릇이 나와요. 만물상이라는 데 가면 여기 신장대를 놓는 통이 예쁜 통이 나온다고 이렇게 예쁜 통이 나와요. 이런 통을 하나 사셔서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요. 제일 좋아요. 이것도 신장대에 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 여기 전체를 한번 찍어보세요. 전체를 찍어보면 꽃이 한 송이도 없죠. 네, 보통 우리 무당 선생님들이 꽃이 신령님 방석이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신당에 꽃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당을 꾸며줄 때 꽃을 해주지 않습니다. 꽃이 첫째로는 이 초구름에 1년만 지나면 꽃이 더러워져서 구름이 잔뜩 앉아서 더러워져요. 그럼 빨 수도 없고 빨아도 지지도 않아요. 그때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그래서 꽃을 안 해줘요. 그 꽃을 하는 거는 과거에 이렇게 등불이라는 것이 많이 대량 생산이 되기 전에 이 신당이 허전하니까 꽃을 놓던 그 문화에서 이런 거야. 꽃을 놓는다고 해서 신령이 방석이고 꽃이 없다고 해서 무당이 못 불려가려면은 제가 내리꽃된 무당들 다 못 불려갔겠지. 다 점을 못 봤겠죠. 저는 꽃 한 송이도 안 해줍니다. 꽃은 해도
별로 보양이 좋지 않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고, 혹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점상에도 점상에도 정말 내가 필요한 거는 얼마든지 갖다 놓고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처음에 부적도 많이 쓸 수 있는 부적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부적책하고 부적을 쓰면 이렇게 담아줄 수 있는 예쁜 보재기하고 부적종이, 그 다음에 붓까지 기름도 요즘에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게 있더라. 섞여서 나오는 거 경명주사 기름하고 다 섞여서 붓도 이렇게 여기 아예 사서 다 해줬으니까 그래도 내리꽃이라는 걸 하면은 최소한 요 정도는 갖춰줘야죠. 그래도 내일부터 손님을 보지. 그래 아무튼 여기는 또 이렇게 아주 본인이 센스 있게, 요거는 지금 아로마 향이 타는 거거든요. 아로마 향 타는 거. 요거는 이렇게 혼화라고 했더니 혼화. 여러 가지 섞였다. 여러 가지 섞였다. 혼합이죠. 혼합. 우리나라 말 조선말은 한국말은 혼합이고. 혼화. 중국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이 향이 아로마 향이 나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요건 그리고 요거는 약간 냄새를 탈취하는 효과,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러 뭐 개인 센스예요. 나도 젊어서는 요거 많이 썼었는데 요거 저 인사동이나 뭐 아니면은 저기 그냥 이런 데 가면 많은데 이런 일반 가게는 이거 살기 어려울 테고 이거 저기 그 이 옥션 같은 데 보면은 쇼핑센터 보면 많이 쓸 거예요. 요런 거 요거 미니거든요. 이제 신장대 꽂는 거. 어떤 사람은 신장대도 꽂고 있다 칼도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칼도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놔도 되고 이게 괜히 뭐 쌀 넣어서 쌀에다 꽂아놓으면은 쌀에서도 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꾸 여기가 무늬도 묻고 여기 옆에 꽂이 하라고 쓴 건데 뭐 방울을 꽂아놔도 되고 방울을 이렇게 꽂아놔도 되고 방울을 세워놔도 되고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불경품점 마물상 무장용품 파는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무당집에는 좀 무당집 같아야 되니까 하다 보면 막 이것도 사다 올리고 저것도 사다 올리고 벌써 알고 어떻게 이것도 사다 놨네. 그거 비싸요. 그게 무상 미호품 중국 돈으로 위가 없이 묘한 물건이라서 14만원 정도? 미아피 14만원 정도? 우샤 그래 어쨌든 비싼 술을 샀다. 여기 윈저도 있고 윈저 10이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술도 사다 놓고 과자도 사다 놓고 여기 애기실 과자도 미리 많이 사다 놨네. 무당집에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예쁘게 절 한번 해보세요. 새로 오셨으니까 세 번요? 세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말을 하면서 또 무슨 말이 나오나 어떤 말이 나오나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하나 한번 해보세요. 나오니까 아이고 벌써 그냥 절하는데 벌써 눈물이 나오고 있구나. 아이고 에휴, 휘보수사 어쨌든 박시자손 이정생 이태에서 잘 풀려고 천당을 만남을 열려주고 그럼, 잘 풀려주마.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할머니다 이놈아. 내가 잘 풀려주마. 내가 할머니다. 내가 잘 풀려주마. 좀 더 잘 보게 해주마. 독방 속에 함께 해줄게. 욕심이 많으니까 세우면 안 돼. 뉘어야 돼. 세워. 잘 그럼 지켜주겠다고 하네요. 잘 지켜주마. 그럼 잘 지켜주마. 쌍소리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 쌍소리 괜찮아. 인연아 잘 지켜주마. 막. 그게 정답이야. 그러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눈물이 나는 게 눈물이 나. 눈물을 울어야 돼요. 우리는 그때 앞으로는 옥수 갈 때 촛불 낄 때 이렇게 눈물 나고 우는 상황이 오면은 얼마든지 울면서 혼자서 내가 자꾸 그러는구나 하지 마. 그렇다 이렇게 가슴이 튀는구나 하신다 보니 또 하신다 보니 아유 가슴이 뛰고 좋다 아이고 좋다 이제나 뭐 이제 자꾸 욕하고 이래요. 진짜 욕하는 게 너한테 욕을 두고 욕을 내는 거야. 너 할머니가 귀여워서 욕을 하는 거지. 이년아 그동안 여지까지 뭐하고 돌아다녔냐. 진짜 저 이쁘게 타고 있네요. 저 하트 그럼, 됐어요. 그럼 진작에
진작에 내가 왔는데 이제는 진작에 이제 왔는데 이제야 38년을 허송세월하고 이제서 나를 모셔주냐 이제나 아, 이제부터 뭐 잘해라 뭐 그럼 이렇게 그냥 여기 바라만 봐도 그냥 눈물 나고 그냥 가슴이 벅차고 그냥 뜨거운 숨물이 솟아나고 신났지 재밌지 좋지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좀 더 가까이 와보세요. 자, 무당, 우리 여름, 일반인들이 이제 초를 이렇게 키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저녁 때는 끌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거를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끈다든지 하면 이게 끓임이 나죠. 이 끓임이 이게 보이긴 하얗게 보여도 이 끓임이 여기에 붙으면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를 끌 때는 절대로 그렇게 끄면 이 안에가 1년도 못 가, 6개월도 못 가서 여기 새카매져. 네. 그 초를 끌 때 반드시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 촛농이 녹아있단 말이야. 그럼 끓임이 하나도 안 나죠? 네. 끓임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촛농이 숙어있지 않게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세워줘. 이걸로. 촛농을 집어넣어서 끄고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초가 묻잖아? 네. 여기에 초가 묻으면 아침에 초를 낄 때, 네. 이 라이터를 킬라니까 이게 잘못하면 뜨겁고 튄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촛농이 묻어있기 때문에, 네. 요걸 여기다 꽂아놔. 네. 여기다 꽂아놓고 요거를 여기서 붙여. 여기다 붙이면 촛농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타. 아, 네. 오래 타지? 안 끄지? 네. 안 꺼지고 오래 탄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갖고 불에서 이 초 두 개 붙이지, 충분히. 뭐 묻은 걸로 여기를 또 한 번만 이렇게 쓱 문대주면 여기 촛농이 묻지. 아, 네네. 그럼 이렇게 넘어가도 이게 다 안 꺼진단 말이야. 아, 오, 좋은 방법. 그럼 나이터 잘못하면 나이터 튀고 뜨겁고 잘못해서 손대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꽂아놓고 초도 같이 타고 꽂아놓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는 이걸로 이렇게 하나 꺼서 끈 거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보관을 해놓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로 다시 초를 불을 붙여서 라이터에다 붙여서 이렇게 초를 키면은 이동할 때 이렇게 하면 안 꺼져, 이렇게 하면. 아, 네. 이렇게 가면 바람이. 이렇게 하면 초 두 개 정도는 충분히 키고 깔끔하게, 신당이 깔끔하게 유지돼. 이 향의 향연기 하얀 거는 네. 끓음이 많이 안 앉아요. 근데 이 초연기 꺼졌을 때 하얀 거는 이 안에 끓음이 지독하게 퍼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건 어쨌든 우리가 공기에도 안 좋으니까 향은 많이 피지 말고 아침에 하나 정도 피는 걸로. 아침에 하나 정도 피면은 충분해.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향주라고 나와요. 좀 더 가까이 와봐요. 여기 향주라고 이게 구슬이 있는데 요즘 이걸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플라스틱 알갱이에요. 플라스틱 알갱이라서 이거 플라스틱 알갱이라서 이렇게 대나무 향을 쓰시는 분들은 향이 여기까지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향이 다 타더라도 요렇게 끝이 이렇게 남는다 그렇게. 그래서 이 대나무 향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가 위험하지 않아. 근데 만수향이라고 대나무 향이 없이 네. 그냥 향으로만 돼 있는 게 있어. 그걸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꽂아놓으면 잘못하면 향이 타 들어가면서 네. 이 플라스틱에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요 위에다가 한 1cm 정도 모래를 깔아주셔야 돼. 살짝. 이 그래도 향채가 한 1년 정도 타면은 여기가 섞여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만수향을 쓰시는 분들은 더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에다가 모래를 1cm 이상 깔아줘야 돼. 이건 100% 이거는 플라스틱 알갱이에요. 플라스틱. 아, 예, 실질적으로 그 이 끝이 이거 대나무 달리지 않은 사람들 네네. 이게 여기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불이 붙은 경우도 있어요. 예, 이게 타면은 이건 벽에 제가 이만큼이나 두껍게 끓임이 앉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나중에 어디 지나다니다가 공사장 같은 데라서도 네. 모래 한 주먹 깨끗한데 네. 개울가라도 모래 한 주먹 해서 네. 요에다가 요만큼만 깔아주면 돼. 그렇게 해줘. 모래를. 네, 요거 쓰는 한은 괜찮아. 요걸. 아, 보고 쓰. 요걸 평생 요거만 쓰면은 괜찮아. 그 평생. 근데 저렇게 저런 걸 여기다 핀다든지 이거 없이 이 끝에 대나무 안 달린 거. 아, 네. 안 달린 거 그냥 만수향을 쓸 경우에는 여기다 모래를 반드시 깔아줘. 요거만 쓸 경우는 상관없어요. 근데 주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쓰지만 중국에서는 다 끄트머리 대나무 달린 이 향을 쓰니까 그래서 요걸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해도 되고 본인이 마음대로 우리 향용 이쁘게 타는 거 같아요. 꼽으면 그래 향도 이쁘게 타네. 꼽으면 무당이 이쁘니까 향도 이쁘게 타네. 저를 닮아도
닮았는데 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거야. 예, 저를 닮아서요. 그냥 이런 항상 자, 예전에는 우리 예, 하늘맞이 무속대학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새로 예, 무당이 탄생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전화 상담하시고요. 예, 안 그러면 다른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직접 경험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일반적인 전보는 거 아닌 이렇게 무당생활이나 신내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굳이 뭐 상담료 달라고 안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자기들이 전볼 것 같으면 은 네. 정확하게 상담료 입금해 주시고 네. 전화 보시는 게 서로 예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는 또 영상에서 여러분하고 뵙겠습니다. 오늘 자 오늘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았어. 저 한 번 하고 한 번이에요. 아니 세 번 하든지 나 세 번 했어. 그가 강의와 1988년 6월 18일 아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죠 그죠. 잘 되게 도와주세요. 잘 되게 도와주세요. 네, 잘 봐주세요.